안녕하십니까. 엑소 옥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미 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4.6 강진입니다. 매번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거 정말 얼마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거의 폭발할 것 같습니다. 원래 100년, 50년, 10년 주기의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만을 지금 안 봤지만 대만에 지진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서 나고 있고요.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와서 큐슈 그러면서 도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이 라인 대만, 오키나와 이쪽이죠. 그다음에 큐슈, 시코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이반도 그리고 이제 간도를 치는 거죠. 도쿄. 도쿄를 계속, 그러니까 후지산, 6월 17일 후지산 지진이 컸습니다, 굉장히. 아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7월 4일 저녁 10시 32분이죠.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도쿄올림픽 전에도, 도쿄올림픽 이후 정도로 봤는데, 그 전에도 대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심각해요, 정말. 이 보시면은, 이 아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4.6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가미만, 여기 나면 절대 안 된다고 한그 사가미만에서 또 났어요, 지금. 사가미만에서 지금 두번 났습니다. 이 사가미 협곡, 사가미 트러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관동 대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 지금 와카야마에서 또 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이 와카야마 여기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사가미만, 관동 대지진, 와카야마, 이 기이반도, 여기 역시도 지금 그 중앙 구조선 단층대가 움직이는 거고요. 이바라키현, 계속해서 지금 강진 나죠, 4.2. 미야기라든지 지금 우라카와 이와떼 계속해서 도호쿠와 홋카이도를 치면서 일본 전역에 활성 단층을 건드리고 있어요. 저는 근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후쿠오시마 다 있지만 뭐 아키타도 그렇고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그 도쿄만 여기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3.1. 그러니까 이게 간도 지역을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건 6월 17일에서 이 6월 17일 지진이 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간도 지역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시즈오카 쳤었죠. 계속 이 지금 후지산 지진 이후로 시즈오카 쳤고, 그러면서 시즈오카의 산사태까지 연결될 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즈오카의 산사태까지 연결됐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아마미 오시마 또 지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마미 오시마 여기 지금 보시면 6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간도를 치고서 후지산을 치고서 지금 이 네모로 이쪽 홋카이도를 치면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시카와, 계속 최근에 이시카와 쪽으로 해가지고 또이 주부지방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치, 그 다음에 다시 아마미 오시마 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고 반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사가미 도쿄, 왜냐면은 저는 계속 보잖아요, 이 지진을.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지진의 패턴하고 달라요. 언제부터? 6월 17일부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USGS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USG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1번 보십시오, 이거. 일주일 동안의 이 지진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 지진들 중에 이 지진을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지금. 7월 4일 오늘 오전 2시 12분 22초 이 지진. 이 지진이 계속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항상 이 지진이 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오인 프랙처 존 리전. 이 지진
5.1 강진이 오늘 났습니다. 근데 이 오인 프랙처 존, 여기 존 리진, 이 지진 이후 과거의 지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5.1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작년 8월 25일 날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오인 프랙처 존 리진 똑같습니다. 작년 8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 작년 이 지진 이후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그걸 보면은 지금 8월 25일이죠. 그 이후에 물론 이렇게 그 보시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칠레를 지금 제가 아까 방송에 왔어요. 오늘 칠레 지금 계속 강진 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 데이터니까 이거 희한할 것까지는 없죠. 칠레를 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9월 1일 6.8, 5.1, 6.3, 5.1, 5.4. 9월 1일 이 9월 1일 하루에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 칠레 6.8, 5.1, 6.3, 5.1, 5.4 이 오윈 이 프랙처 존 리진 이후의 지진 따라서 저는 이 칠레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5.8, 5.7 한 7번 났군요 그 다음에 또 8번, 9번 계속 나죠 지금 6.5, 6.5 한 8번, 10번 납니다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오인 프랙처 존 리진 이후에 또 칠레 또 났죠. 칠레 11번 정도 났습니다. 지금 6점대 이상 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칠레가 그래서는 칠레 교민분들도 한 며칠 한 2, 3일 정도는 지금 긴장하시고 있으겠습니다. 주피스 또 났죠. 칠레 6점이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이 작년도 12월 28일 날 또 지진이 났어. 이 오인 여기서요. 보십시오. 오윈 프랙처 존 리진 또 났죠. 아까는 8월 28일이었고 지금은 이 오윈 프랙처 존 리진에서 12월 28일 오후 2시 46분 47초에 전원에 입힌 10km 여수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과의 연관성은 뭐냐? 재팬의 아오모리현.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그 토성과 목성이 800년 만에 일치 하나가 되는 그 해에 아우머리언에서 강진이 났었다고요. 말씀드렸죠. USGS에는 6.3으로 나오는데 일본 기상청에는 6.5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인 프랙처 존 리진이죠. 12월 28일. 그런데 여기 또 칠레 또 있어요. 6.8, 6.7. 참 불안합니다. 칠레. 하여튼 그렇고요. 터키도 최근에 터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재팬 12월 22일 동지 12월 22일 여기 있습니다. 하치노에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에서 6.3 여기는 지금 USGS의 6.3이고 일본 기상청은 6.5로 찍었습니다. 12월 21일 오전 2시 23분 23초 아오모리현 6.3 일본 기상청은 6.5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금 이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언제 이게 아오모리를 칠지 모른다고요. 하치노에를. 그러면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 터지면 어떡합니까? 일본 국민들이 무슨 죄냐고요. 거기다가 우리 교민들까지, 유학생들까지, 예? 주재원들까지 다 있는데, 일본에. 아오모리 현에도 그렇고. 아오모리만 터지면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플루토늄이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근방 도호쿠 지방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홋카이도도 영향이 크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 또 뭐 있어요? 예? 도마리 원전 있지 않습니까? 30년간 삼중수소를 또 축소 보고 한 정말 과거에 그 일본의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어떠한 자긍심 대일본 제국이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그 유일하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과학을 발달시키고 알아요. 발전된 거. 그래요. 뭐 인정할게요. 근대화 했어요. 일본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그 이후에 발전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페리 제독 일본 와가지고 개항하고 그 후에 그래요. 근대화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아 여기서 더 왜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일본,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시고 일본을 패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본을 더 사랑하셨으면은 분명히 일본이 미국을 이기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도 근대화됐고 일본도 근대화된 두 강국이 열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손을 들어줬냐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아, 그거에 대한 답을 일본인들 스스로가 찾지 못하면은 일본은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예요. 제가 일본에서 헤이와, 일본어로 헤이와가 평화란 얘기입니다. 저 옛날에 일본에서 수업할 때 공부할 때 왕따 당했었어요. 헤이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발표하라 그러더라고. 발표. 그때 발표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가 이제 그 일본어로 발표하면서 일본어 수업 시간이니까 발표하면서 헤이와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일본어로 얘기를 했어요. 헤이와. 근데 왕따를 시켰어요. 저를. 왜?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는 응어리가 있는 거야. 제가 만나본 모든 일본인들이 다 그런 응어리를 저한테 보였어요. 아, 전 알아. 아, 어떠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아, 패망을 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죽은 건 알아요. 사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그 식민지들도 다 뺏기고 미국한테 또는 러시아한테. 뭐, 또는 뭐, 일본인들 얘기대로라면은, 만주도 뺏겼다. 뭐, 과연 일본인들 주장이 이하라면. 아,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물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어느 국가나 국가나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제가 한국인인데 미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 생각한다면 그건 매국노죠. 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제국주의인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표명을 하고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재국가로서 황제가 있으면서 국민들을 전체의 민주주의 국가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나라, 크리스찬의 국가 바로 미국.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일본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 우리가 많은 것을 뺏겼다.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에 의해서 죽었다. 언제가 꼭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억울하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다 핵무기를 맞아서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다. 도쿄 공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죽었냐. 그 알아요. 그 마음은. 제가 일본인이라도 가슴이 아프긴 아플 겁니다. 일본 관동군들도 만주에서 많이 죽었죠. 알고 있습니다. 만주에서만 죽었나요? 동남아시아 많이 죽었죠. 태평양 전쟁 때. 하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소이다. 내 탓으로 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다 내 탓으로 소이다. 저는 저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즘 많이 받아요. 더군다나 팬데믹이지 않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탓으로 소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던 지금 믿으시는 신사라든지 그쪽 일본 쪽 그 불교 쪽 계통의 그 종교 불교 쪽으로 회개를 신사에 가서 회개하시던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겠다고 죽으라고 안 믿겠다는데 예? 일본에 갔을 때 놀랐어요. 절대 죽어도 안 믿어. 일본은 저기 그 기독교가 아예 그 힘들더라고. 힘들게 정말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신한테 얘기하든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회개.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왜 하나님께서 후쿠시마의 원전을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지 동일본대지진이 왜 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또 2021년에 일본에 시련을 주시는지 시련 아닙니까? 작년 2020년도에 있어야 될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연기되면서 어떻게 했는지 간 도쿄올림픽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련은 일본인들 스스로가 좀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일본인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본인하고 거래한 지가 없어. 거래가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알죠? 그 마음은 다 알아요. 그 속마음은 다 압니다. 알아요. 친일파의 쟤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고 일본인들은 알아요. 그 마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뭔가 언제고 꼭 복수할 것 미국에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야, 저도 압니다. 진짜 일본인들 99.99% 마음속에 반드시 미국에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저는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뭐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에서 1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일본이 핵무기 1000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옛날처럼 대한민국을 뭐 위협해서 식민지를 하실 거예요. 옛날처럼 중국을 침략하실 거예요. 옛날처럼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실 거예요. 옛날처럼 진주만을 폭격할 거예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실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세요.
일본이 핵무기를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버리시면은 그 핵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 보세요. 소련이 핵무기가 많다고 결국 망하고 다 여러 나라로 꿀풀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된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많다 그래서 그게 일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본의 그런 시스템,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스템 그런 걸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하면서 미국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해야죠.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뭐 대한민국이 지금 솔직히 뭐 군사력이 강해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봅니까?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뭐 경제력이 강하긴 강하죠. 무역 규모가 크죠. 뭐 10위권 내고 막 이런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뭐 대한민국을 존경 안 해요. 그런 무역 규모나 어떠한 뭐 경제 규모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미국인까지 대한민국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류가 막 해서 BTS 막 이렇게 한국 연예인들을 다 좋아하고 K-POP이 이렇게 유명하고 K-드라마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리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지고서 밀어붙이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 저거다 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려는 거예요. 스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야 저 나라는 정말 촛불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구나. 저 K-방역을 봐라. 야 진짜 팬데믹 전 세계가 다 쓰러지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들한테 국경을 오픈을 하면서도 지금 저렇게 잘 버티고 있다.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생각을 해야지. 옛날처럼 힘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서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상님께서 조총을 가지고서 조선을 침략해서 거의 이겼었지. 신무기를 만들어야 돼. 이런 무기가 강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나서 지금 이제까지 4년 됐죠. 4년 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하나하나 좀 공부하세요. 공부하고서 아 최소한 장담하는데 지금 일본 그 잘만 벤치마킹 하면은 지금 일본의 어떠한 그런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잘만 벤치마킹 하면은 두 배 이상 뜁니다. 진짜예요. 아 그 G7 정상회담 가가지고 혼자서 저 끝에 짱박혀 담배나 피고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 그 해변가기 때문에 다 보였잖아요. 그거 혼자서 짱박에 담배 피던 거 다들 그 국가 정상끼리 인사하고 막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누구야 그 영국 총리하고 막 뭐 다들 막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어떻게 했어요? 저 끝에 그게 또 해변가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저 좌측 끝에 가서 혼자 담배 피고 짱박 무슨 중고등학교 때 무슨 보면은 무슨 뭐 체육 시간에 혼자 운동 안 하고 저기 혼자 그러다가 왕따 당해 왕따.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지금 있는 친일파 애들, 얘네들. 친일파 애들, 얘네들도 지금 흔들립니다. 자기네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어? 이상한데, 이거. 내가 알던 일본이 아닌데? 나 친일파 그만하고 다시 그냥 대한민국 국민 할까? 대한민국에 다시 그냥 충성할까? 이럴 수가 있어, 얘네들이 지금 잘못하면은. 너무 일본이 지금 이상하니까. 어쨌든, 아, 이 얘기가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그, 어디죠?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의 핫지노에, 아오모리현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한 2, 3일 정도는 그,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의 강진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시청에 감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